존경하는 80만 8천 여러분, 원희문 회장이 이걸 들었던 선배 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구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화성의회 당대표 김창준입니다. 사진 한 장을 봐주시죠. 미국의 만화가 클리퍼드 베리먼이 그린 레임덕 현상을 풍자한 만화입니다. 레임덕,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레임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웃뚱기웃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조직 법무를 레임덕은 주요 현상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력을 저하시켜 복종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최근 우리 화성시에도 이러한 권력 누수 현상이 지금과 포착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성시가 시로 습격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실로 눈부신 발전의 도약을 했습니다. 인구는 2001년 약 21만 명에서 2021년 86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는 4년 연속 종합 1위, 1인당 GRGP는 1억 266만 원으로 경기도 1위로, 예산은 3조 5천억까지 확대됐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어 누구의 도움 없이 세상의 중심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부신 성장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일고를 거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재난지원금으로 약 6,200억 원의 비용이 지출하고 나서 우리 화성시의 재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에 담아야 할 각 사업부의 기본 예산이 평균 3, 40%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좌초되는 경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 축소를 피부로 느끼시는 시민분들의 피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공직기강마저 해이해져 잘못된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 산하기관인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과 임기제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그리고 화성시 회장의 설련도 노릇한 사건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으로, 민선 7기의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의 슬로건을 뒤집는 일들로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레임덕 현상이 화성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16여 개월 남은 민선 7기에 지속이 된다면 우리 화성시는 빛나는 20여 년 눈부신 성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레임덕보다 더한 권력무수인 브로큰덕, 데드덕이 나타나고 말. 이번 성사건과 노름판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하여 해이해진 공기기관을 바로 세우고 신기일전하여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으로 가는 로드맵을 바로 세워줄 것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집행 공무원분들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시의 위상을 정립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의 도시로 재조약하는 하길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